어서오세요. 진짜의 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진지 드셨나요? 자, 오늘 제가 유튜브 원래 내용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를 제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토크 어바웃 해봐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제 나이가 뭐맥 마흔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 뭐 직장 뭐 조직 사회에 들어가서 뭐 새로 일을 시작해가지고 나보다 어린 고참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일하긴 싫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 유튜브란 거는 뭐 시급과 연봉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 만큼. 불규칙하죠?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는 나도 몰라요. 그냥 불안 속에서. 그냥 불규칙적이죠. 그냥 정신노동이죠, 한마디로.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많이 오랫동안 알아오셨던 분들이나, 뭐, 이번에 트레저헌터 방송을 통해서 제 유튜브를 알게 된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 특히 계실 거예요. 저는 뭐 하는 놈인가 하고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그 앞전 영상들이나 뭐제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뭐 진짜야만대 검색하시면은 뭐 저란 놈이 어떤 놈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저란 놈을 한번 탐색 한번 해보세요. 뭐 제가 뭐 이것만 보고 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뭐, 사람, 생긴 게 뭐, 반은 먹고 들어간다지만은, 뭐, 제가, 약간 좀 날카롭게 생겼다고 해서, 저 나쁜 놈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한번 같이, 나아가요. 뭔 말인지 알죠? 저 나쁜 놈 아니에요. 뭐랄까. 제가 네이버를, 블로그를 한 10년 넘게 하다가 뭐 아무런 소득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는 뭐 전에 뭐 돈만 주면은 가짜들도 확인되지 않는 가짜 정보들도 그냥 돈만 주면은 네이버 기사가 되고 그런 가짜 뉴스가 돈에 매수되어 진실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거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냥 뭐, 그걸 보고 그냥 홧김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진실을 갈구하고 싶었습니다. 이 빈티지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뭐, 네이버 블로그를 뭐 10년 넘게 해도 항상 보는 사람만 봤지, 저에게는 뭐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나 뭐더 넓은 이 유튜브 세상에서는 더 많은 분들과 더큰 바다에서 더 진실을 갈구하고 싶습니다. 이 빈티지에 관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할말다 하는 거. 이 빈티지에 관해서. 돈 버는 거야, 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전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뭐랄까. 날마다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고 하는데도, 뭐, 이것도 뭐, 나름 스트레스죠. 그래도, 뭐, 어디 사회에, 뭐, 회사 조직 생활에 들어가서, 뭐, 어린애들한테 욕먹고 가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저 10분밖에 안 해요. 이거 하루에 한 10분 정도밖에 투자 안 해요. 제가 언제 뭐 이거 편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뭐 시작해가지고 뭐 통으로 끝나죠, 그냥. 핸드폰 뭐 동영상 켰다가 끄는 것까지 다 원초적이잖아요. 뭐 이런 거뭐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생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에 길어야 뭐 10분, 5분에서 10분 사이 그거밖에 투자 안 합니다. 제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뭐 유튜브 이거 그 트레지헌터 그 방송 찍고 뭐 트레지헌터 그 유튜브에 직접 나오면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방송이 나왔는데 그 전에 나오기 전에 아직 제그 청바지 나온 게 텔앱에 직접 안 떠가지고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뜨질 않아서 제가 유튜브로 그때 찍어서 올렸었는데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떴더라고요. 뭐 생각보다 많이 욕들이 엄청 많이 듣고 있는데 뭐 유명세를 타려면은 유명세 값으로 그 정도 뭐 욕먹을 거는 뭐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댓글 뭐안 보면 그만이죠 뭐. 아, 내가 뭔 말하려고 그랬지? 잠깐만요. 가만 있어 보자. 아, 그 방송 타면은 뭐랄까 제 구독자 수가 막 수직 상승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하루에 한두 명 구독자들이 늘어나다가 뭐 어저께 뭐한 10명 늘어났나? 뭐제 기대와는 달리 뭐랄까 국내 빈티지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국내 뭐 빈티지에 뭐 많은 걸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만의 세계죠. 이 빈티지 가지고 뭐 벌면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거 유튜브 해가지고 뭐이 정도 추세를 가면은 뭐 평균적으로 유튜브 3년 하면은 뭐 수입이 발생한다는데 뭐 하루에 한두 명씩 구독자 수가 증가하다 보면은 3년이면 수익 나오겠네요. 예. 뭐 그냥 꾸준히 하면 그냥 용돈벌이 하는 거죠, 뭐. 이 빈티지 가지고 뭐랄까 이 하나의 주제 가지고 뭐 아니 빈티지로 뭐업 삼아서 오프라인에서 이거 유튜브 말고 업 삼아서 뭐 가정을 일으키고 뭐 집안을 일으키고 뭐 부자 된 사람은 전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뭐 1, 2년 잠깐 여유를 가지고 하다가 1, 2년 안에 거의 다 망합니다. 뭐 홍대 바닥에서 10년 이상 버티는 분들 보면 대단하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다 요령인 것 같아요, 그 장사는. 뭐 빈티지에 관해서 뭐랄까 누구는 뭐 택포 만 원이 같은 물건인데도 뭐 택포 만 원에 파는데도 못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같은 물건 가지고 그럴싸한 인테리어와 그럴싸한 사진과 그럴싸한 멘트와 그런 상술로 막 1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홍대 그런 데서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홍대에 뭐 비싼 이유가 다 있죠. 뭐 인테리어값, 직원 월급, 뭐 가게 유지비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싼 거는 이해 갑니다. 뭐 가격이야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터치는 안 하는데 한마디로 다 상술이에요. 그것도 때론 부럽기도 하죠. 그런 상술들이 아무튼 뭐 10년 이상 이렇게 버티는 뭐 빈티지 매장들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이 빈티지로 뭐업 삼아서 크게 뭐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은 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빈티지를 이렇게 하는 사람 막 보고 저도 이렇게 꾸준히 막 계속 모으고 그래서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뭔말 하다가 얘기했지?
아무튼은 저는 이 유튜브를 뭐 하는 이유가 뭐 아까도 말했듯이 국내 빈티지계에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뭐 말인지 알죠? 할말다 하는, 비판할 거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발할 건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그리고 정보 전달도 하는, 저야 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고 뭐 수익이 발생하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블로그 10년 넘게 했던 것보다 3년에서 수익 블로그 10년 넘게 했는데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더큰 세상, 더큰 유튜브라는 세상에서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수익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추세로 간다면은. 지금 당장 수입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점점 지나면은 수익이 분명 나고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과 저는 토크어바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원래는 뭐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뭐 홧김에 시작한 것도 있어요, 진짜. 아마 홧김에 유튜브 시작한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할말다 하는 빈티지계의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